이것을 하면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지 않으면 몸무게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지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할 때 운동, 식단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방법은 정말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 맞는 다이어트 방법으로 살을 빼면 되죠. 그런데 다이어트 방법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내 나쁜 습관을 제거할 수 있고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그 몸무게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급격하게 살이 찌기 시작해서 그 후 20대 중반까지 68kg에서 70kg까지의 몸무게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몸무게의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 키에 비해서 어쨌든 남들이 보기에도 조금은 통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천천히 하기 시작을 했고 요요 없이 55kg에서 56kg까지의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이어트 일기 쓰기인데요. 에이 뭐야, 너무 식상한 대답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사실입니다. 몸무게는 재보면서 하루에 내가 얼만큼 먹고 어떻게 운동하는지 기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하루에 얼만큼 먹는지 객관적으로 체크를 해야 살이 빠지고 있는 식단인지 아닌 식단인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에서는 식단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을지라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몇 시에 무엇을 얼만큼 먹었는지를 기록해줘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PT를 받지 않고 혼자서 55kg까지 약 15kg을 감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던 것이 바로 다이어트 일기 쓰기인데요. 그걸 제가 잊고 있다가 오랜만에 다이어트 일기장을 펼쳐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를 먹은 것이 아니라 마라탕을 먹은 날도 있었고요. 피자를 먹은 날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 양을 얼마만큼 먹었고 그거를 다이어트 일기에 기록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딱 펼쳐보니까 내가 어떤 걸 먹고 어떤 운동을 했을 때 얼만큼 감량했는지 나만의 다이어트 데이터가 쌓이더라고요. 다이어트 일기, 다이어트 기록 덕분에 요요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이어트 커뮤니티 연다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참여하고 있는 크루분들에게 식단, 운동, 그리고 다이어트 일기 쓰기를 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걸 먹고 어떤 운동을 하고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인지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살을 한 달에 10kg 이렇게 빼면 좋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경우에 요요가 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왜 우리가 다이어트 일기를 써야 하냐면 건강하게 살을 뺄 경우에는 한 달에 그렇게 10kg까지 뺄 수가 없습니다. 많이 빠져야 5kg 정도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달 동안 어떤 식단을 먹고 어떻게 운동을 했고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5kg를 뺐는지 다이어트 일기가 곧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이어트 일기를 꼭 써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특히 과식이나 폭식으로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다이어트 일기는 꼭 써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밤에 야식을 먹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과식이나 폭식을 하면 다이어트를 하다가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죠. 다이어트 일기를 쓰면 나의 감정, 내가 왜 이렇게 폭식을 하게 됐는지, 배가 고파서 폭식을 한 건지, 아니면 내가 오늘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나의 감정이 곧 식사로 연결된 건 아닌지, 이런 걸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저한테는 과식이나 폭식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과식이나 폭식의 빈도가 줄어들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식단, 운동보다 정말 더 중요한 다이어트 일기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이어트 일기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